그러면은 제가 그 녹화를 까먹고 다시 재개를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가 이따가 녹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지부터 하겠습니다. 기한은 3월 30일 수요일 18시를 목표로 오늘 아니면 수요일쯤에 첫 번째 숙제를 릴리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처음에 썼던 랩 1, 파이터치 101이랑 그다음에 랩 2가 K 최근점 U 코딩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두 개랑 이론 몇 문제를 같이 낼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네 동입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을 가장 먼저 하니까 이론 수업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표기법을 나의 표기법과 너의 표기법을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표기법 맞추고요. 다음에 우리가 딥러닝을 한다고 해도 딥러닝을 이용한 지도학습에 초점을 맞출 건데 그러면은 그 딥러닝을 잘 알기 위해서 일단 제반 지도학습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좀 환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학습 설명을 위해서 가장 쉬운 지도학습 방법인 최근적 이웃을 이용해서 지도학습의 별개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최근적 이웃이 우리 전체 수업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도학습의 얼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 코딩 테스트 보면은 특히 최근적 이웃을 하드 코딩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를 위해서도 복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미의 지도학습 방법은 늘 이런 지금 오늘 소개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성능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학습의 성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최근적 이웃을 예제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클루딩 리마크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이 정도 글씨 크기 괜찮아요? 지금 화면으로 분리되고 있는 글씨 크기?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됐다. 자, 그러면은 저의 목표는 이걸 첫 번째 50분, 두 번째 50분 이렇게 둘둘 나눠서 하는 거예요. 판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슬라이드는 이제 판서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슬라이드가 이런 얘기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기법을 먼저 맞춥시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표기법이 있어요. 요거. 이거 본적 있어요? 실수 집합이죠? 요거. 실수축 요거 전체를 실수라고 그 R로 나타내죠? 요것도 본적 있죠? R제곱. 얘는 좌표 평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바 전체가 지금 그 R 스퀘어라는 집합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R 스퀘어 원소라고 지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는 거는 좌표 평면상에 X라는 점 하나가 있다라고 하자를 뜻하죠. 그래서 X가 R스퀘어의 원소라는 것은 사실 이 말을 쓰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그 모든 뭐라 그래야 돼? 우리의 모든 관습에 맞춰서 모든 벡터는 열 벡터로 보통 취급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여기 뜻하는 녀석이 요게 X1, X2인 녀석이고 그다음에 가로축에 X1, 그다음에 세로축 값이 X2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좌표 평면에 있는 벡터만 다루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임의의 자연수 D에 대해서 요 랭스가 D짜리인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X가 이렇게 R, D에 속한다라는 말을 쓰죠.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죠? X를 뭐로 쓰겠다는 거예요? 길이 D짜리 벡터로 쓰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보통 한국어로는 이렇게 쓰죠. X는 길이 랭스 D짜리 벡터. 다음에 행렬을 배웠다면 이런 표기도 바뀌었죠? 아래 D가 아니고 M 곱하기 N이라고 쓰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본적 있어요? 네, 별건 아니고 뭘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X는 여기 행이 1번부터 n번까지 있고 열이 1번부터 n번까지 있는 보통 이렇게 x, i, j 이렇게 쓰죠. i는 1부터 n번까지, j는 1부터 n번까지. 이거는 다른 말로는 뭡니까? x는 m by n 행렬. 다음에 우리가 이 정형 자료만 다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더 복잡한 아니 좀더요요요 들어갈 성분이 많은 녀석을 좀 다룰 것이죠. 그림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소리처럼요. 그래서 여기에 m 곱하기 n을 더 늘려서 써볼 수도 있습니다. m, n, 뭐 k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얘는 일반화 시켜서 x는 x, i, j, k 1, i는 1부터 n까지, j는 뭐 n까지, 그다음에 k는 1부터 라지 k까지 이렇게 쓸수 있고, 잠깐만 곁가지로 잠깐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얘랑 지금 파이토치 아니면 넘파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녀석은 뭐랑 호환이 되는 거예요? X에 i, j, k랑 지금 호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X가 요게 원소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X는 쉐이프가 M, N, K이고 디멘전이 3인 텐서. 이렇게 불렀었죠? 이렇게 파이토치에서는 부르기로 했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썼나요? 오케이. 그냥 다 아는 건데, 이런 거를 이게 제가 예고 없이 제 맘대로 쓰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헷갈리니까 우리 헷갈리지 말자라고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특히 뭐 n by n이건 n by k건 n by n이건 한 줄로 쫙 펴서 벡터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정의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이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벡터와 벡터 사이에 뭐각 그다음에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 이런 거를 아니면 벡터의 크기 이런 거를 우리가 되게 자주 논할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도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벡터의 이렇게 놀미라고 하죠. 이게 한국어로 놀미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어색하고 이게 노름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걸 뜻하는 것 같고. 좀 완벽하진 않지만 놈이라고 많이 한국어로는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놈이라는 거는 보통 벡터의 무슨 크기나 아니면은
길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무언가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랭스 뒷자리 벡터를 x라고 하자. x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자, x의 L1 norm 어떻게 되게 돼요? 일단 표기법을 보면은 x에다가 요게 요 짝대기를 두 개를 붙인 다음에 보통 밑에다가 1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땡 하고 는을 쓴다는 거는 좌변이 우변처럼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의미할 거예요. 자, 정의가 돼요. x가 디지멘셜이니까 x1부터 xd까지 성분 있죠? 근역사기 대해서 각 성분들을 모두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싹 더하면은 L1 norm으로 정의가 됩니다. 다음에 L2 norm은 표기로는 밑에다가 2를 붙이고요. 아니면은 아예 가장 표준적인 놈이기 때문에 아예 놈 번호를 쓰지도 않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자기 자신 그 성분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제곱분을 취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클리드 놈의 정의가 그 L2 놈의 정의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혹시 L2 놈은 어떻게 L2 놈의 다른 표현 혹시 기억나요? L2 놈의 다른 표현. 자기 자신을 제곱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내적한다는 뜻이죠? 자, 이왜 L1 놈은 이런 표현이 없고 L2 놈만 이런 표현이 있냐? 이것도 상당히 그 썰을 길게 풀수 있는 L2 놈만의 특별한 성질인데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는 관심을 끄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L1 놈과 L2 놈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 좌표 공간이라고 치고 좌표 공간 위에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X부터 원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x란 점에서 원점으로 선을 쫙 이었어. 이 선의 길이가 L2놈 L2놈의 x죠? L2놈의 다른 이름은 유클리드 놈이고요. 그다음에 요 L1놈 같은 경우에는 각 성분의 절대값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좌표 평면에서 보면은 자, 2차원 뭐야? 랭스가 2라고 생각하면 D가 2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가로 성분이고 요게 세로 성분이죠. 그래서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의 합이 L1 놈이 되겠습니다. 마치 L1 놈은 원점에서부터 x까지 택시를 타고 갈때 어떻게 꺾어서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뭐 이렇게 맨하탄처럼 이렇게 직육각형으로 쭉쭉쭉 격자가 있는 곳에서 택시를 어떻게 얼마나 거리를 가야 x까지 갈수 있느냐의 느낌을 주죠. 그래서 L1놈의 다른 이름으로는 택시캡 놈입니다. 요게 아이고 미안. L1놈.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벡터 하나의 크기를 정의했어요.
자, 벡터마다 크기를 정의한 거랑 크기랑 약간은 호환되는 개념인데 완전히 그 크기에 종속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벡터 간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벡터의 거리, distance. 거리라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정의를 할수 있고요. 꼭 놓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놓음을 이용해서도 거리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거리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의 거리니까 주인공 두 개가 있어야죠. X랑 Y가 같은 D 디멘전을 유클리드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와 y 사이에 L1 norm 거리는 어떻게 정의되냐? 이거는 저도 이렇게 표기법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x와 y 사이에 원룸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고요. 실제로 정의는 우변처럼 할 겁니다. 어떻게? x와 y를 뺀 녀석의 원룸. 다음에 L2norm 거리는 똑같이 X와 Y 차이의 L2norm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점이 있고 Y점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벡터의 차이 X 빼기 Y는 기하학적으로 어디를 뜻하죠? 요 녀석이 x 빼기 y죠? 그래서 요 녀석의 요 화살표의 길이가 L2는 x와 y의 L2 거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y에서 x로 가려면은 택시를 어떻게 경로를 몰아야 되느냐가 L1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한 5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 표기법은요, 우리가 어떤 녀석의 풀 중에서 우리의 많은 선택지 중에서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이 뭐냐, 아니면은 최대로 만드는 인덱스가 누구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최대 최소 관련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 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기법도 소개합니다. 요거는 아주 리고러스한 정의보다는 이그젠플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 길이 4개짜리 수열 하나 생각해 볼게요. A1은 4, A2는 1, A3는 1, 아니 마이너스 1, A4는 5. 첫 항이 1이고, 그다음에 끝첫 항이 4이고, 끝 항이 5인 한 개, 네 개짜리 수열을 잠깐 생각해 보죠. 자, 이런 거 정리할 겁니다. 아이가 1부터 4까지 갈 때, 아이가 1부터 4까지 갈 때, 1부터 4까지 갈 때. 미인 있고 아음이 있죠?
미인의 정의는 내가 아이를 집어넣을 수, 내가 아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A1, A2, A3, A4 중에 최소값이 누구냐고요? 그다음에 요값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미니멈, 그 민이고요. 그다음에 A1, A2, A3, A4 중에 어떤 녀석을 넣으면은 요 최소값이 달성되느냐? 최소값이 달성되도록 하는 요 I를 묻는 것이 최소화원 연산자입니다. 알그민입니다. 그래서 좌측의 미니멈 AI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인 것 같나요? 다음에 마이너스 1 최소값이 언제 달성됩니까? i가 3일 때 달성되죠? 그래서 아그미는 3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대화원도 비슷하게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맥스 AI, 자, 바로 5랑 4 나올 수 있나요? 이거는 뭐그 패턴만 보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다음 예제를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표기법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수학 함수고요. 2차 함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니멈 FT. 알그민 FT, 맥스 FT, 아그맥스 FT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인풋의 범위를 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가 폐구간 0,4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값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실수 막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죠? t를 t축에서 t가 3일 때 최소값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요네 개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시죠. 자, 어디 보자. 일단 여기는 바로 나오네. 3, 0 혹시 나오나요? 자, 왜요? 요 함수는 t가 3일 때 최소고 t가 0일 때 최대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t가 3일 때 몇으로 최소예요? 0으로 최소죠. 그다음에 t가 0일 때 몇으로 최대예요? 9로 최대죠. 오케이. 좋습니다. 당장 이 K최근자비를 할 때는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또뭐 수학과 통계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그 리마인드 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수학 관련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강의 노트 기준으로는 38쪽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한 3년 해보니까 슬라이드가 이렇게 휘핑 넘어서 재미는 있는데 그 마지막에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런 판서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선판서 그다음에 후슬라이드의 구성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은 K최근자 비유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어떠한 지도학습 방법이건 이 문법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밑밥을 다 깔아야 됩니다. 지도학습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훈련 데이터셋의 존재를 가정해야 됩니다. 훈련 데이터셋을 영어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죠. 훈련 데이터셋을 이렇게 쓰자. 자, xi, yi에 여러분 저 이렇게 써도 되나요? x1, y1 순서상, x1, y2의 순서상, x1, y1의 순서상의 하나의 원소, x2, y2의 순서상이 또 하나의 원소, 이런 식으로 xn, yn의 순서상까지 총 n 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x1, y1, x2, y2, 아이고, n, xn, yn 요 집합을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거고요.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쓸까? 얘를 나중을 위해서 tr이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이 집합을 뭐 a라도 해도 되고 b라도 해도 되고 c라고 해도 되는데 tr이라는 어떤 그 뭐야 산스크립트체 첨자로 쓰겠습니다. 이라 하자. 그러면은 지도학습 방법 하나는 자. 자, 새로운 잠깐만 이 말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단 XI랑 YI는 어떻게 생긴 애들이에요? 뭐 어떻게 생겼던 상관은 없는데 지도학습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엑셀 테이블이죠. 엑셀 테이블로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행, 레코드가 행 바이 행으로 쫙쫙쫙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이 Y에 해당하는 녀석이 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여기가 1억, 3억, 1점 이렇게 적혀 있는 어떤 열이 있겠고 그다음에 평수, 연식 적혀 있는 뭐 10년 됐다, 5년 됐다, 14평이다 아니면 25평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어떤 테이블 하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념적으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지금 끊어서 쓴 거예요? 얘를 y1, 얘를 y2, 얘를 y3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X는 벡터로 깡그리 Y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만한 어떤 유용할 것 같은 정보를 내가 X라고 두죠. 내가 보통은 열 벡터로 두고 싶으니까 얘를 X1 트랜스포스, 얘를 X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둡니다. 얘를 X3 트랜스포즈.
제가 지금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잠깐만요. 우리의 직관 속에서는 그 XI랑 YI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필요하고요. 이 직관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말을 씁니다. 단 XI는 D차원 유클리드 벡터고 YI는 내가 연속형 y를 예측해야 되는 회계 문제의 경우에는 yi가 그냥 그 실수로 거장을 하고 만약에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1억, 2억, 3억 이런 연속적인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얘가 10년 뒤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두개 중에 하나로 범주형으로 베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 그 순서를 가리지 않는 1, 2, 3, 4, 5, 6, 7, 8, 9, C라는 집합 하나의 원소라고 YI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도학습 방법론 하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 데이터셋의 훈련 데이터셋이 우리 머릿속에 인스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 때 드디어 나는 어떤 지도학습 방법 하나를 묘사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말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지도학습 방법 하나는 새로운 X0에 대해서 X의 X에 대응되는 반응 변수. 엑스에 대응되는 반응 변수. 지금 Y0라는 녀석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고요. 지도학습 방법론 얘기하는 거는 X0에 대응되는 반응 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응 변수의 예측 값을, 즉 Y0 햇을 x0의 함수로 써 대응시키지 의사한다. 자, 그래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건 서포트 벡터 머신이건 K-nearest neighbor이건 아니면 어떤 딥러닝 방법이건 너의 방법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하여튼 트레이닝스는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나의 방법은 새로운 X0가 들어오면은 Y0 햇을 X0를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줍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각각의 지도학습 방법론마다 이 훈련 데이터셋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센텐스에서 저는 X0에 대응되는 예측값 y0를 자, 예측값을 x0의 함수로서 어떻게 대응을 시킬지가 되게 저는 그 중요한 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K 최근자 뷰 방법론을 묘사를 하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그젬플이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킨 것처럼 훈련 데이터 셋 하나 생각해 보죠. 자, 트레이닝 데이터 셋은 아이고, 샘플 사이즈가 4고요. 훈련 데이터 셋의 그 샘플 수를 4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 X1이랑 그러면은 X2, Y, 아이고, 미안. 3, X4랑 그다음에 Y1, Y2, Y3, Y4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X1은 0,0으로 두고요. X2는 1,3으로 두고요. X3는 3,-2로 두고요. X4는 5,2로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도학습에서 궁금한 거는 X를 가지고 Y를 맞출 수 있느냐? 내가 이 사진을 보고서 개가 개라는 거를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목표죠.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개 고양이 사진을 지금 4장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는 그래서 개 고양이 레이블 대신에 빨강 파랑 레이블을 쓰겠습니다. 좌표 표면에 이 훈련 데이터셋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자, 빨간색을 이용해서 뭐 여기가 첫 X1. 그다음에 여기 보자. 5,2.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X4 이렇게 줄수 있고, 그다음에 1,3을 X2, 그다음에 3,-2를 X3 이렇게 지금 두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Y는 제가 색깔을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K 최근점 이용 방법론을 어떻게 쓸수 있느냐? 우선은 fix k. k 최근점 이용 방법은 이웃한 k계의 레이블을 어떤 방식으로든 평균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몇 개를 평균 낼지는 내가 이 k를 미리 내가 지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리를 계산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유클리드 거리만 알고 있었지만 아니 원래 유클리드 거리 말고도 거리를 정의할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 최근점 이용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K 그다음에 거리자는 규칙 얘는 정해야 됩니다. 미리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따가의 용어로는 초모습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아, 이 방법론 하나를 묘사하기 위해 내가 미리 지정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초모습이라고 부릅니다. K는 자연수 중에 하나 지정하고요. 거리 잡는 규칙도 뭐 L1 거리 L2놈 거리 이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픽스해서 지정합니다. 자, 다음에 자 어떤 방법론 묘사할 때는 새로운 X0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최근적인 방법은 for new X0 RD D차원 X에 대해서
얘를 좀 내려야겠다. 내리면 요 그림이 같이 안 내려가네요. 얘도 같이 내릴 겁니다. 대응시킵니다. YJ를 이렇게 줄 거예요. 자, 만약에 회귀 문제였다면, 즉 Y가 연속형이었다면은 Y0는 그냥 Y값들을 평균으로 그냥 줍니다. 그냥 평균값으로 줬는데 어떤 평균값으로 줄 거냐면 자 어떤 i에 대해서만 평균값을 줄 거냐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만 넣을 겁니다. 자 버리자는 규칙 D를 지금 정했다고 했죠? x0랑 xy랑 싹다 거리를 계산해.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k들. 내가 새로운 점 x가 들어왔을 때, 자, 새로운 점 x가 들어왔을 때, 자, 만약에 k가 3이라고 하면, x0랑 거리가 가까운 애들, x0 트레이닝 셋이랑 거리를 싹다 계산을 해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 하나, 둘, 셋. 가장 가까운 게 2번, 1번, 4번이죠. 2번, 1번, 4번에 대해서 y1, y2, y4를 더한 다음에 3을 나눠라. 이것이 만약에 y값이 연속형이었을 때 k 최근자 미수로 y0를 계산하는 y0 해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Y1, Y2, 블루, 레드가 아니고 0110의 이런 뭔가 실수였다면 자, 0, 1, 0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겠죠. Y0는 자, 물론 누가 질문을 할수 있어요. 트레이닝 셋이 지금 여기 어디 있냐? 여러분, 요 K 최근자비에서 정의해서 트레이닝 셋 어디 있죠? 자, 거리를 누구랑 잽니까? 뉴 샘플이랑 트레이닝 셋에 있는 애들이랑 재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셋을 1번부터 n번까지로 놓기로 했으니까 요 i가 거리를 계산하기는 계산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있는 x들이랑만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x0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k계를 골라서 그 녀석들의 y값들의 평균을 내라. 이것이 k 최근적 이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y가 연속형이 아닐 수도 있죠? 즉 y가 범주형인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조금 준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연속형 y에 대한 얘기는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요. 직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직관은 연속형일 때는 y들이 다 연속형이니까 그 나랑 가장 가까운 세 개에 대해서 y값을 평균을 낼 거예요.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나랑 가장 가까운 세 개를 봤는데 얘는 레드, 블루,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범주가 더 여러 개면은
나의 뭐 열, 15근접 이웃을 봤어요. 15근접 이웃을 보는데, 뭐, 5개는 레드, 7개는 그린, 뭐 2개는 블루, 뭐 하나는 마젠타 이런 식일 수 있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예측값은 내 이웃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으로 예측값을 주는 게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범주형일 때는 직관적으로는 그냥 그래서 한국어로는 최근자 이웃 회귀는 근자 이웃들의 평균을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고요.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 중에 가장 흔한 최빈 클래스. 이웃들 중에 최빈 클래스를 y 예측값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좀 쓰려면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관을 먼저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수식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수식은 좀빈 공간에 더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옮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서를 할수 있는데, 만약에 노트로 판서하시는 분들은, 종이 노트로 판서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옮기는 게 짜증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얘를 밑으로 내리고 잠깐만 이렇게 정리합시다. define. 자, p 클래스 개수만큼 우리의 빈도를 계산할 거예요. 최빈 클래스 추출하려면은 각 클래스별로 이웃 중에 몇 개가 있는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웃마다 다 계산합니다. 자, s pj 헷은 자, K분의 K분의 뭐로 할 거냐?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랑 맞추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K분의 1 sum 역시 인덱스를 다 모읍니다. dx0, xi가 가장 작은 K계들에 대해서 너의 인덱스가 지시함수입니다. 너의 인덱스가 J번이니 물어가지고 이게 I번째 K 데이터에 대해서 맞으면은 여기서 1이 카운트가 되고, 맞지 않으면 여기서 1이 카운터가 되지 않겠죠? 마이제로는 argmx j에 pj 헷 j는 1번부터 c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그 이웃들 중에 최빈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수식으로 정의하려고 하니까 헷갈리죠? 자, 그래서 4시까지 좀 쉬었다가 이 밑에 example 1으로 P1, P2 이런 거 계산해보고 Y0 hat 한번 도출해보겠습니다. 네. K 최근접이 있어서 중요한 거 X 새로운 new sample x0 들어왔을 때이 녀석의 대응되는 y0 hat을 계산하기 위해 뭐부터예요? x0랑 트레이닝 셋의 다른 x들이랑
거리를 싹다 계산한 다음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k계를 추려내요. 다음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k계에 대해서 y 값들을 평균 내면 그건 y가 연속형이 되면 되고, 다음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k계의 그 클래스들을 다 빈도를 센 다음에 가장 빈도가 높은 클래스로 배정을 해주면은 이거는 y가 범주형일 경우에 k 최근자 묘입니다. 지금 example 1은 트레이닝 셋의 샘플 사이즈가 4고, 그다음에 분류 문제인 경우, 그래서 y가 범주형인 경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x0 new 샘플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2,2가 들어왔다고 할까요? 자, 이때 y0 해수를 계산을 하려면은 이 옵션을 바로 다 지정을 해야 되죠? 자, k는 1이랑 L1 거리, 그다음에 k는 3, 역시 L1 거리일 때 각각의 y0 해수를 한번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K 최근자 비유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가까운 인덱스들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찾으려면 거리 계산해야겠군요. L1 거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짠. 컴퓨터한테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새로운 샘플 X0랑 그다음에 트레이닝 셋의 모든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싹다 계산해야 됩니다. 자, 얼마죠? 자, 2,2 여기가 지금 x0죠? 예? L1은 택시캡 거리니까 그냥 격자를 찍어보면은 거리 계산이 금방 빠르게 될 겁니다. 엑스0에서 엑스1까지의 거리 하나 둘셋네칸 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엑스0에서 엑스2까지의 거리 두 칸이죠. 그 다음 엑스0에서 엑스3까지의 거리 몇입니까? 이번에 좀 정석으로 해볼까요? 엑스0가 2,2고 그 다음에 여기는 3,-2니까 3 빼기 2 절댓값 더하기 마이너스 102 이렇게 해야겠죠? 1 더하기 4 해가지고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x0와 x4 사이의 거리. 자, 여기는 3이죠. 그러면은 일단 원 최근자 비율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클래스는 레드랑 블루 있죠. 그래서 자 지금 x0에서 가장 가까운 점
하나 누굽니까? X2죠? 인덱스 2죠? 그다음에 X2에 대해서 Y2가 뭡니까? 블루죠? 자, 그러면은 원에는 기준으로 블루의 빈도는 1분의 1, 그다음에 레드의 빈도는 1분의 0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Y0라는 녀석은 자, 인덱스가 자, 빈도 나올 수 있는 빈도 모든 값 중에서 빈도를 최대로 만드는 인덱스. 자, 그러니까 블루가 되겠죠? 자, 다음에 3 최근자 비유수로 가볼까요? 자, 거리를 봤을 때 X0에서 가장 가까운 세개 누굽니까? 자, 2, X, 일단 X2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건 X4죠? 그 다음에는 이제 X1이 그 다음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세개 점이 자, 다 점의 인덱스가 2번, 보자. 1번, 2번, 4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1번, 2번, 4번의 1번, 2번, 4번의 어땠 그 트루 Y가 어땠어요? 레드, 블루, 레드죠? 요세 개에 대해서는 레드의 빈도가 3분의 2고, 블루의 빈도가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NN으로 할때 블루의 빈도는 3분의 2, 아이고, 3분의 1. 3NN 할때 레드의 빈도는 3분의 2. 자, 따라서 Y0는 내가 취할 수 있는 클래스 중에서 대응되는 그 빈도값이 최대인 클래스. 그래서 red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어때요? 같은 K 최근자 이웃이라고 해도 내가 자, 이 방법론의 옵션을 뭐로 지칭하냐, 옵션을 뭐로 픽스하냐에 따라서 같은 UX0라도 요 Y의 예측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론이라도 옵션을 뭐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요 예제의 다른 메시지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지금은 2,2라는 점 하나에 대해서 예측값 하나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좌표 평면에 뭐 X 2,2 말고 다른 점들이 들어왔을 때도 Y햇이 뭐다, Y햇이 뭐다, Y햇이 뭐다, Y햇이 뭐다 다 이렇게 척척척척 배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 점, 그런 경향을 한번 제가 옅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복사를 하고,
다음에. Right. 자,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정해진 픽스드 x제로가 아니라 x제로가 뭐든 들어올 수 있을 때그요이 최근자비 분류 기라는 녀석이 어느 영역에 있는 x는 레드로 어사인 하고 어느 영역으로 x제로가 들어오면 블루로 주고 이 영역들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이게 지금 뭐 의도예요. 자, 1n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x0가 0, 2,1일 때는 블루였죠? 그러니까 2,1일 때는 블루. 그다음에 좀더 생각해 볼까요? 1nn이라는 거는 x 값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x점의 레이블만 따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 x2점을 기준으로 요런 데가 x0가 찍히면 다 y0 해시 블루가 될 거로 예상할 수 있나요? 자, 그다음에 L1 거리로 갔을 때 이쯤 되면은 이번 x4가 더 가까우니까 x4의 레이블인 좀 레드로 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촥 이렇게 찍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있으면은 요 점들을 뭐 그리드의 뭐 2D멘션을 그리드로 잡은 다음에 예측값들을 또 이렇게 척척척 잡아가지고 그 PLT점 플롯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언젠가 요 점에서 요만큼만 오른쪽으로 가거나 요만큼만 왼쪽으로 가면은 예측값이 바뀌는 경계가 있겠죠? 아이고 미안. 예측값이 바뀌는 요 경계가 있겠죠? 자, 요 경계를 우리는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자, 분류 문제에서 분류기가 주는 예측값이 바뀌는 그 경계를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예제를 보고 한건 아니지만 y가 연속형인 경우에 그 k 최근자 미웃으로 예측값을 줬을 때그 적합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상상해 볼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자, x도 1차원 y도 1차원이라고 하고 자, 1차원이니까 뭐 좌표 표면 위에 xy 좌표를 찍을 수 있겠죠? 5점 이렇게 찍었다고 합시다. 자, 얘가 x1, x2, x3, x4, x5예요. 다음에 여기 y값 y1, y2, y3, y4, y5고요. 역시 1nn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x0가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은 이 x0에 대응되는 y0은 y0 해서 누구겠어요? x0에서 가장 가까운 x3의 y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0를 척척 X3에 가까운 X0들은 모두 X3랑 같은 Y값을 갖겠고, X4랑 가까운 녀석은 다 Y4를 갖겠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y값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좀 생기겠네요. 자, 다음에 결론으로 뭐야 압축시켜서 얘기하자면은 원 NN의 경우에는 다훈요 학습기 자체가 훈련 데이터셋에 되게 의존을 훈련 데이터셋 자체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요 KN에서 K가 커지면 자 3N, 5N, 7N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요 적합곡선 또는 결정 경계가 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적합곡선 아니면 결정 경계가 더 구불구불해질지. 지금 너무 간단한 예제라서 이거를 살펴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좀 여기 오른쪽에 이 K 최근점이 회귀에서 조금 영감을 얻어볼까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5NN을 핏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5N을 피팅한다면 내가 X0과 어디에 찍혀있던지 X0한테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점들은 X1부터 X5까지 변하지 않죠. X0가 어느 위치에 있건 가장 가까운 다섯 개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모든 다섯 개의 샘플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평균 내면은 늘 X0의 위치에 상관없이 늘 Y1, Y2, Y3, Y4, Y5의 평균을 할 겁니다. 어때요? 회색 선이랑 다음에 회색 선이랑 다음에 보라색 선 비교해 보면은 보라색 선이 평평하죠? 그래서 K가 커질수록 적합곡선이 덜 구불구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일반적으로 KN에서 K가 커지면 적합곡선 또는 그 결정 경계가 덜 구불구불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은 슬슬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니,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는 요 example 1 데이터셋에는 1NN을 쓰는 게 좋아요? 3NN을 쓰는 게 좋아요? 고민될 만하죠? 그렇지만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만으로는 이게 어느 게더 좋은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얘기할 수가 없고, 늘 내가 만든 분류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내가 만든 서비스가 안 좋은지, 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제대로 된 평가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서비스를 보여줄 시험단이 좀 필요합니다.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true y0가 x0라는 샘플의 true y0가 사실은 분류였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4개인 거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샘플 수가 4개인 거고, 내가 이 K 리얼리스트 네이버우드를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자가 지금 하나 있는 겁니다. 이 평가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1NN으로는 블루라고 맞췄고 3NN 기준으로는 레드라고 맞췄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NN, 3NN 중에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요 기준으로는 시험지의 정답지가 블루니까 정답을 맞춘 1NN을 좀 선호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정답지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정답지로 쓸만한 녀석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지용 데이터셋도 상당히 좀 많이 갖춰놓는 녀석을, 그 세팅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기의 성능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검증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는 섹션입니다. 검증 데이터셋의 뜻은 뭐냐? 학습 과정에, 훈련 과정에 사용된 적 없는 데이터셋.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 데이터셋과 독립적인 별도의 데이터셋. 요게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검증 데이터셋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를 볼까요? 1NN 기준으로 요 지금 훈련 데이터셋이 5개로 주어진 상황에서 1NN이 이미 주어진 점들을 이미 퍼펙트하게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훈련 데이터셋의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이미 1리얼리스트 네이버호드는 정말 퍼펙트한 핏입니다. 실제 값과 예측된 값 사이에 아예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적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는다는 것은 이 X1, X2, X3, X4, X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척척척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셋, 우리의 머신러닝의 성능은 요 검은색 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회색 선과 요 검은 회색 선과 초록색 선 사이의 요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들어올 이 파란색 점들을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런치하기 전이라면은
파란색 점들의 흉내를 내줄 데이터셋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파란색 점의 흉내를 내줄 데이터셋이 이 훈련 데이터셋과 별도로 떼놓은 데이터셋인 검증 데이터셋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스피를 모의로 뭐라고 말할까? 텍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평가 지표로 평가할 거야. 이게 너를 뭐 국어 성적으로 평가할 거야, 아니면 수학 성적으로 평가할 거야. 이런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평가 지표는 일단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일단 이그젬플에서는 그냥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렸니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visited. 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검증 세트. Validation 데이터셋이 자, 또 이렇게 5번부터 7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1, 2, 3, 4번은 훈련용으로 썼고요. 검증 세트는 5번부터 7번까지라고 합시다. 이 이름을 bell이라고 이렇게 스크립트체로 줍시다. 아니, 그래서 3NN이랑 1NN이랑 그 예측값이 달랐죠?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1NN이랑 3NN을 모두 적용을 해봤더니 자, 1NN의 Y 예측값이 그다음에 얘네들의 True Y 값이 자, 5번, 6번, 7번이 5번, 6번, 7번 데이터셋이 그 True Y는 뭐 Blue, 뭐 Red, Blue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 5번, 6번, 7번마다 다 X 값들이 있어가지고 그 X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운 하나, 가까운 세 개, 뭐 이렇게 Y의 메이저리티부터 계산해가지고 다 Y의 예측 값을 계산해봤더니 1NN을 했더니 이렇게 다섯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블루를 예측했고 여섯 번째 데이터에서는 블루를 예측했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데이터에서는 레드를 예측했다고 치죠. 그다음에 세 번 3NN을 썼을 때는 그 Y의 예측값이 레드, 그다음에 블루 이렇게 예측했다고 하시죠. 자, 1NN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3개에 대해서 몇번 정답을 맞췄죠? 자, True Y를 몇번 맞췄어요? 한 번. 얘못 맞췄네. 얘도 못 맞췄죠? 얘는 맞췄고 못 맞췄고 못 맞췄고. 그래서 일단 포멀하게 정의하겠지만 오분율이 전체 세번 중에 두 번이나 못 맞췄다고 해서 3분의 2입니다. 자, 그다음에 3NN 같은 경우에는 세번 중에 몇번 맞췄어요? 얘네 못 맞췄고 얘네 맞췄고 얘네 맞췄고. 그래서
세번 중에 한번못 맞췄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이 워딩을 잘 봐주십시오. 주어진 검증 데이터셋 L과 우리의 이 기준은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검증 데이터셋을 요거 3개짜리로 골랐고 그다음에 평가 지표는 오분율 지표로 골랐을 때는 3N이 더 뭐라 그래야 돼? 아직도 더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 워딩 자체는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조금 거칠게 더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대표적 성능 평가 지표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 지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분류랑 회귀를 따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분류라는 거는 y랑 y 햇 모두 공준형인 거고, 그다음에 회귀 같은 경우에는 y랑 y 햇이 모두 연속형. 우리한테 있는 건 이제 뭐죠? 성능 평가할 때는 예측값과 실제값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yi랑 yi 해시라고 하시죠. 그다음에 얘네들을 자 검증 데이터셋에서 쓸 거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i는 n 플러스 1부터 i는 m까지. 있다고 할 때, 자 특히 y랑 y햇이 모두 두 클래스면요. 정오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때도 확장이 가능한데 지금 요 수업 시간 내에 말하기 위해서 두 클래스만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범주형 자료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 일반 통계학 배우실 때 분할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분할표, contingency table 들어본 적 있어요? 자, y랑 y햇이 모두 두 클래스면은 얘네들을 모두 그냥 제로 원이라고 치고 이런 거 만들어 볼수 있죠? 자, yi true랑 y햇이 제로 원, 그다음에 제로 원. 그래서 y1이 제로인 y1도 제로, y도 제로고 y도 제로인 i의 수. 그다음에 y도 제로인데 y 해시 1인 수. 그 샘플의 수. 그다음에 y가 1인데 y 해시 0인 그 i의 카운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y가 1이고 y 해시 1인 카운트. 전체 샘플 사이즈를 다 더해서 m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뭐 m이 40이라고 하면은 15, 5, 2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오표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특히 Y와 Y 해 모두 두 클래스는 정오표 면적. 그려라 이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오표를 그리고 나면은 이진 분류 문제는 정오표에 있는 요 숫자 네개 가지고 다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어떠한 지표든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대표적인 일단 수업 진도를 빼는데 필요한 그 대표 지표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대표 지표. 오분율. 자,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오분율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classification error로 정의해서 쓰이고요. 정의되기를 자 n개 샘플 중에 자 밸리데이션 셋으로 잰 거고요. 언제의 경우를 다 모아요? 자, 예측값 yi랑 실제값 yi랑 같지 않은 경우를 다 셉니다. 다 센다는 거를 보통은 지시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같지 않은 경우는 다 1로 쳐 가지고 다 세라 이거를 이렇게 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혹은 만약에 정오표를 그렸다면 만약에 푸시는 문제가 이진분류 문제고 정오표를 그렸다면 자, n분의 1에서 어디를 더하면 되냐? 여기랑 여기는 잘 맞힌 녀석들의 개수죠? 못 맞힌 개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죠? 여기. 정오표에 뭐라 그래야 돼? 대각선 바깥 셀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1n에 3n에 대해서 정오표 한번 그려볼까요? 자, 1n, 그다음에 true, 그래서 blue, red. 블루, 레드 이렇게 정오표 그려볼까요? 원앤에는 블루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레드 블루가 하나씩 있고 블루 레드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오분율이 전체 세 개분의 요 주대각선 바깥에 있는 요두개 해가지고 3분의 2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NN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오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가 0. 보자. 여기 1. 그다음에 1. BR. 1 이렇게 돼가지고 1101 이렇게 돼가지고 5분율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어도 K 최근접 이웃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셋과 밸리데이션셋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예측값 계산을 할수 있고, 다음에 밸리데이션셋 주어졌을 때 오분율 계산을 할수 있게 되죠. 우리가 딱이 수업 한 번만에 상당히 많은 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랑 y햇이 모두 연속형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mean squared error랑 그다음에 그리고 미안. mean absolute value error in MSE랑 MAE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론 MSE는 n분의 1, sum i는 검증 세트에 대해서, 물론 이거 꼭 검증 세트일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도 이 에러를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 회계분석 입문과 회계분석 론에서는 훈련 세트 가지고 아마 이 MSE 계산하셨을 거예요. 그걸로 계산해도 선형 모형에서는 뭐요요 트레이닝 세트로만 MSE 계산해도 얘를 잘 만지면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도 오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요좀 우리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잠깐 자취하고 우리는 검증 세트로 계산하겠습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제곱을 싹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MSE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RMSE는 보통 이거 이제 스퀘어루트 씌어서 정의가 되죠. 그다음에 mean absolute value error는 n분의 1, sum i는 n 플러스 1부터 n까지 yi랑 yi햇의 절대값 합, 이런 요 녀석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공부한 것들을 싹 훑으면서 아마 슬라이드도 한 20, 한 40페이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안에 갈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해보니까 요 챕터 2는 맨 앞에 너무 군더더기 있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빨리 뛰어넘으려고요. 여러분들 혹시 K 최근접 이웃을 보시면서 느꼈나요? K 최근접 이웃의 대전제는 X끼리 가까운 녀석은 의미적으로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비슷한 개체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뭐다? X랑 거리 가까운. 여기가 전제인 겁니다. 여기가 전제야. 엑스간 거리가 가깝다를 뭐로 해석할 수 있다만 K 측면점을 유지하냐면은 엑스간 거리가 가까운 개체가 진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성질이 비슷한 개체 라는 전제가 있을 때 K 최근접 이웃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여러분, 좌변과 우변의 차이를 알겠어요? 우변은 진짜로 우리가 보는 실제 뭐 고양이, 개 이런 거. 근데 고양이랑 개를 사진을 찍어서 스냅샷에 남기면은 우리한테 오는 건 픽셀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픽셀 값이 가까운 그 그림은
정말로 둘다 고향의 그림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지. 아까처럼 뭐 아파트 연식이랑 평수만 비슷하면은 정말 비슷한 아파트일 것이냐? 여러분 동의해요? 모름 뭐 이렇게 아파트라고 하면은 좀더 많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특히 어느 구에 위치해 있냐, 동이 어디냐 뭐 이런 게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최근제비에서 잘 쓰시고 싶으면은 비슷한 성질의 개체가 X변 거리가 극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X의 좋은 피처들을 잘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적어도 그림의 픽셀은 이 전제를 위반합니다. 왜냐? 이를테면은 픽셀 간 거리는 가까우나 비슷한 개체가 아닐 수 있고요. 아니면 픽셀 간 거리가 거리는 멀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강의 노트에서 얘기하는 시멘트 갭입니다. 어디 한번 보시죠. 자, 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아이패드 둘로 스크린 나눠서 해도 보여요? 이 정도로?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그림, 요 그림 사실 이 컴퓨터에 저장되려면은 RGB 255 by 255 by 255그 픽셀 값으로 저장되죠? 그러면은 컴퓨터 안테나 이 오른쪽으로 보시는 요런 픽셀 값으로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카메라 앵글만 조금 돌리면은 이 픽셀 값이 엄청 바뀔 거잖아요? 같은 모양인데. 그다음에 같은 고양이라고 해도 색깔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같은 고양이라도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배경도 너무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조명의 조도에 따라서도 같은 고양이지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그림에서 적어도 그림은 K최근접 그림에서 픽셀은 이 K최근접 이유에서 대전제를 위반합니다. 뭐 때문에? 비슷한 객체가 픽셀과 거리는 멀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5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이런 시멘틱 갭이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형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NLP를 하실 때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코딩한다는 것은 단어의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01, 01 벡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벡터들끼리의 거리는 이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정말로 의미가 비슷한 그 단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그 어떤 뭐 그림이나 아니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했을 때그 가장 로우 단위에 해당하는 뭐 픽셀이나 아니면 워낙 인코딩된 데이터를 그대로 K최근접에서 쓰면은 K최근접이 잘 작동하지 않을 텐데 잘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51페이지 보시면 네. 슬라이드 51페이지는 픽셀 간 거리가 가까운데 비슷한 객체가 아닌 경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봐요. 여기는 뭐 이게 그 최근접 이웃으로 왼쪽 그림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을 하나 고른 거거든요. 걔는 잘 몰랐어. 그런데 우주선이랑
보트랑 가장 비슷한 거 고르랬더니 새를 골랐죠. 그다음에 개구리랑 그 픽셀 단위로 가장 가까운 어떤 객체를 하나 가지고 왔더니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정형 자료에서도 피처를 잘 만들어야 이 대전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정형 자료가 아닌 그냥 뭐 이렇게 그림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그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거리를 계산하면 조금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요 슬라이드 전체를 좀 거슬러서 있습니다. 4시 50분 넘었으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남은 내용은 마저 이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시죠.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녹화도 멈출게요.